안녕하십니까. 고고린 명인 방송 BSTV 황청풍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강장치, 했다고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바이오가드를 신개발 의료기기로 등록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했잖아요. 그게 벌써 12년 전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S대학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3개 국립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S대학병원 사례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다른 데보다 이 데이터가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사용 전과 후에 이 비교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높았던 수면무호흡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 병원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얼마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시험의 성공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유난히 다른 병원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나중에 이 집계를 해서 결과를 봤더니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병원에서 의사가 아래 턱의 위치를 자 이렇게 하면서 가령 6mm 전진한다고 체크를 해서 보내왔는데 실질적으로 턱을 위치를 잡은 거는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구강대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치적으로만 그걸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나는 6mm를 내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2mm, 3mm. 그러니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자, 아래턱을 왜 내밀느냐? 보면 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만큼 앞으로 당겨주는 건데 자, 혀가 이렇게 밀려들어간 게 5mm가 밀려들어갔어요. 근데 2mm만 당겼어요. 그러면 그닥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게 체크가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이 결과치가 너무 안 좋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왕왕 생기는 게 병원에서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딱 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내밀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통계적인 평균치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2mm만 내밀어도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mm, 8mm를 내밀어야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정값 대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맞물리고 있죠. 근데 잠을 잘 때는 턱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구강내에서 이렇게 턱을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는 잡은 것 같은데 구강에서 확인이 안 돼요. 이 본을 가지고 그걸 딱 물어봤는데 원래 설정이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무호흡증 진단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 진료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보험을 들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갱신을 할 때 보험료가 훌쩍 높아집니다. 양압기를 쓸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할 것도 아니라면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문제의 원인은 턱과 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골이 명인 방송 BSTV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